안녕하세요, MJ 뮤즈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, 초보 다육 파파의 흙갈이 영상입니다. 요 아이 아메치스인데요, 아메치스를 오늘 흙갈이를 하면서 분갈이도 같이 해주려고 그래요. 그리고 요 화분은 또 다른 아이를 심을 때 제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요 아메치스를 흙갈이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아이 제가 공부한 점을 약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이 아이는 봄부터 여름 생장형이고요. 잎꽂이가 잘 돼요.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봐야지 입장이 핑크 보라색으로 물들어요. 그리고 자구를 내지 않고요. 보통 적심 군생이 많아요. 그리고 병충해 강하고 날씨가 더워졌을 때 물을 많이 주면은 요 입장이 투명해질 수 있으니까 여름 관수에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. 예. 자, 요 아이를 이제 흙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복토를 흙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. 뿌리를 다치지 않게 보면 이쪽도 뿌리인데 뿌린 것 같은데 여기는. 흙갈이를 하면서 뿌리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. 뿌리는 좀 튼튼한 것 같아요.
네, 오늘 이렇게 아메치스를 흙갈이를 해봤고요.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나가실 때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